예. 천천히 하십시오. 어차피 뭐 암울 같은 건 전부 다 리필이 되거든요. 네. 또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뭐 2만 5천 원 상이죠.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남나? 아니, 남나 이렇게 받아서? 오늘은 저기 용문산 중앙식당 또 이 친구 소개를 한번 오게 됐다가 여기가 너무 괜찮아서 다시 한번 오게 됐거든요. 여기는 뭐 용문산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양평이죠. 예, 양평에 있는 산에 있는 어떻게 보면 관광식당 비슷한 느낌이라서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아, 왜 이런 데로 오나, 약간 진짜 여기는 여기 오시는 분들 관광식당 아니야 이랬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찾게 됐고 한번 들어가서 또 보시죠. 떡으로 한번 보세요. 용문산 한번 보세요. 두 시간 걸려왔는데 매우 좋습니다. 들어가보시죠. 네. 어,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는 뭐 근데 그 된장찌개가 맛있고 뭐 그런 게 가지고 여기는 더덕불고기 산채장식 이거 먹으면 돼. 아니면 더덕제육 원래 2인분부터인데 약간 팬이 좀 봐주셨어요. 제가 혼자 먹는다고 그러니까 2인분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물론 예. 예, 나름 뭐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까 여기 주문하겠습니다. 더덕불고기 산채장식 한 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평 막걸리 한 병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여기는 제가 그때도 와봤지만은 맛이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솔직히 무조건 맛있다 오세요라고 추천하기에는 진짜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저도 어쩌다 보니 그때 여기 은절이 올 일이 있어서 와봤는데 이런 게 아니면 또 언제 소개해 드리냐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왔는데 와, 근데 여기 진짜 한번 먹고 오시긴 해야 돼요. 예. 아니면 산을 한번 둘러보고 뭐 이쪽 거에 드라이브 겸해서 오거나 아니면 산에 타거나 이거 다음에 여기 오신 게 베스트긴 한데 이것만 드시러 오시려면 여기가 진짜 맛있어야겠죠. 물론 그때는 제가 먹은 죽게 돼서 이게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 합니다만은 그때는 진짜 맛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다시 어? 여기가 있었지 하면 생각이 나서 여기 다시 온 거라서 일단 먹어보고 여러분한테 또 소개 시켜드려야죠. 근데 용문산 여기 진짜 좋지 않습니까? 또 오니까 이런 지금 이런 그 산 앞에 식당처럼 모여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조금 맛있는 집이 많을까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근데 맛있었으면 또 안 가요 사람들이. 여기가 오히려 또 냉정하죠. 물론 뭐 손님이 전부 가득 뭐 이렇게 많아서 그런 모르겠는데 용문산이 뭐 그렇게까지 또 그거인 산은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처음 들어본 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살아남으려면 그런 데 맛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거 못 살아납니다. 뭐 옛날에 뭐 계곡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배짱장 사는 하기 힘들다. 가격도 근데 아까 보니까 괜찮죠. 2만 원대면은 아까 그렇게 나오고 뭐 나쁘지 않은데 요즘 물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옛날 한 3년 전 2만 원이면 비싼데 이 정도 애슐리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애슐리 약간 그 2만 원대면 애슐리 치킨 뭐 떠오르는 게 많은데 요즘 더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요즘 뭐 조금만 하면 만을 막 배달 뭐 한 개 시키면 치킨 한 개 시키고 배달비 하면 갑자기 뭐 2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요즘 좀 2만 원이면 진짜 저렴한 축에 외식 치고는 꽤나 저렴하다. 나오는 걸 보지 마시겠다 쫙 나옵니다. 막걸리 좋다. 또 오랜만에 막걸리를 지평 막걸리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막걸리 중에 한 개거든요. 해창 막걸리도 좋아하고 근데 그건 너무 비싸. 안녕하세요. 요즘에 막걸리에 빠져가지고 막걸리 좀 막 눈이 돌아갔더라고. 그래서 한번 보일 때마다 이제 맨날 막걸리를 조금씩 맨날 뭐 먹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먹으면 좋죠. 막걸리에 눈 돌아갔어 그 사람. 저 이제 사케 또 얼마 전에 또 저 일본 좋아하는 사케가 어떤가? 저는 저기 아라마사 같은 거 잔사케 그냥 좀 병으로 마시는 게 잔사케 이런 마시는 거 좋아하죠. 예. 뭐 아라마사라든가 일본 내에서도 이제 일본 줄 중에서도 이제 피 붙는 거 내가 좀 추가금이 붙는 것들 살려면 이런 거를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뭐 저는 소주를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대신 예. 그러면 뭐 사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이걸로 입문하면 좋다 싶은 지금 뭐 사케 지금 한국에서 사케를 마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너무 그 세금이 세서 놀러 가시면 일본이나 이렇게 놀러 가시면 저기 뭐 사케바 같은 데 가서 마라마사라든가 이런 친구도 한 잔은 천엔 한 만 원 약간 안 되거든요. 한 잔 뭐 이 정도에서 그럼 한 잔 드셔보시고 마음에 들면 더 드셔보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갈 때마다 조금씩 마시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라마사, 지콘, 뭐 주온다이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 술. 아, 다 유명한 술인데 유명한 술들 한번 쭉 한번 맡아보시고 먹어보시고 한국인들한테 또 유명해요. 그런 것들은 또 요즘 최근에 약간 단술이 트렌드로 좀 달아. 가면 또 드셔보시면 아실 건데 다 괜찮습니다. 이야, 잘 나오네. 야, 더덕 불고기. 에에에 천천히 하십시오. 어차피 뭐 밥이 한 개 있네. 이야, 뭐 말해 뭐 합니까? 이게 뭐 물론 약간 팬을 봐주시긴 하지만 뭐 당연히 2인 세트를 시키면 나물 같은 건 전부 다 리필이 되거든요. 네, 좀 리필된다고 하니까 뭐 이거보다는 뭐 고기 양이 좀 늘 거고 뭐 도토리묵하고 뭐 감자전 뭐 이런 게 될 거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뭐 25,000원 상이죠.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네. 이 나물들은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나 대접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냥 뭐 바로 만들죠. 예. 또 이렇게 산채비빔밥 싹 산채비빔밥 스타일이죠. 예. 그냥 다 들어가면 돼요. 예. 다 옆으로 빼주고 예. 넣고 빼주고 넣고 빼주고 이렇게 또 양념도 별무도 걸로. 예. 이거 뭐야? 에이 넣어. 뭐 무슨 나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무조건 뭐 이렇게 비워먹으면 맛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사리, 참나물, 뭐 시금치, 뭐 아, 간 다음에 김치 넣어. 염김치 이거 넣어. 이러면 고추장 좀 적게 넣어야 돼. 아, 참기름 좀 많이 뿌리고 장염 쫙 뿌려서 그다음에 고추장 조금 적게. 아, 이렇게 나물이나 이런 거 왜냐면 짜거든. 이미 짜기 때문에 고추장 평소 넣는 거의 절반 정도. 어이구.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건 뭐 죽는 거지 뭐. 근데 우선 이거 먹기 전에 감자전부터 한번. 이거 막걸리 한 잔이랑 막 감자전 이것도 바로 붙여놨네. 막걸리 지평 막걸리. 이야. 이야 좋다. 감자전하고 한 잔 딱 합시다. 감자야. 와. 그래요? 아, 달아. 아, 좋네. 잘 들어가네, 오늘. 쑥 들어가네요. 야, 사카린 많이 들어갔네. 야, 죽인다요. 자, 쓱 비벼서. 야, 먹고 싶다. 와, 또 다른 스타일이네. 약간 저희 옛날에 할머니가 호박 된장찌개. 맞아요. 호박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박과 맞네. 애호박도 엄청 많이 있어요. 애호박도 있고 호박향이 나고 된장국 맛집으로 와도 되겠는데 지금. 그렇게 뭐 자극적이진 않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맛있네. 그러니까 칼칼한 이런 거보다 단맛이 확 올라오는데 집 된장국 딱 그린 스타일. 아 좋다 이게. 와, 야, 이 집은 산 타고 오면 미치겠는데. 야, 이 집 컨셉, 이 집 올 때는 그냥 등산복 입고 올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계란후라이 또. 아, 원래, 아, 어, 감사합니다. 야, 계란후라이. 요. 야. 쑥수도 말고 나물이 또 리필 되니까. 야, 그리고 된장이 이거. 야, 원래 먹는 된장도 이거 그거네. 약간 그 된장이네. 진짜 이게 집 된장 스타일. 여기에 또 밥 싹 싸먹으면 죽인다고 이거. 이 밥 싸먹으면 약간 너무 많다 기다려. 죽이네. 이야, 고기가 좀 오래 걸리네. 안 보여. 너무 맛있다. 조금만 넣으면 되겠다.
저것도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고. 눈을 붓는다, 이거. 조금만 더 넣겠다. 야, 이것 때문에 등산해야겠는데. 근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등산 끝내시고 먹는 이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술 한잔 하시는 분들 주말에 등산에 가시는 분들은 고기 안 먹고 싶어. 이게 사실상 메인이거든. 약간 옛날 불고기 알죠? 옛날 이게 위쪽에 이렇게 흐르는 스타일이네. 완전 철판 불백이랑 좀 다르고 그런 스타일이. 이 더덕까지 있는 더덕은 약간 사이드 느낌. 내가 더덕 불고기라고. 난 더덕이 사이드에 있는 불고기인 느낌이야. 더덕 좋다. 남나? 남나 이렇게 팔아서? 이제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고 남나 싶을 정도로 이제 말이 되나? 진짜로 이제 좀 의문이 좀 떠오르네. 눌러본다 이거. 잠깐만, 더덕이 눌러붙어, 눌러붙어. 이 더덕도 싼 재료가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술 많이 팔아줘야겠네, 진짜로. 산에 갔다 와서 술 한잔 하고 주말에 여기는 진짜 풀리겠다. 주말에 오늘 팔리니까 놀러 좀 한 건데. 남나라는 생각이 계속 남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아, 지금 맛은 너무 있는데 이거 맛집은 건 100%야. 끝에 점수 몇 점을 줘야지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헷갈리거든요. 아, 잠깐만. 어렵네. 아, 내가 무슨 먹고 생각했다. 와, 근데 이 집 몇 점 줘야 되냐. 나도 손에 난 거냐. 아, 나 돌아버린다. 막걸리까지 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도 이거. 아니 근데 거의 또 순이네. 아, 완전 딴 스타일이긴 한데 진한 스타일의 고기. 또 근데 그 근처까지 왔어. 맛대 그냥 그래프로 그리면 물론 스타일이 다른 거지 맛은 또 그 급이야 거의. 이거 바로 아래급.
아, 파는 맛보다는 집밥 느낌의 된장인데. 만족스러운데.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야, 만족스러운데. 아니, 얼마나. 고기는 못 먹더라도 더덕은 다 먹어야 돼. 이게 모약이야, 뭐야 이게. 아우. 아우. 아냐. 와, 진짜 아깝게 2점인 것 같아. 와, 진짜 아깝게 2점이야. 내가 서울권에 사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러면 2점이야. 근데 내가 막 양평에 산다, 뭐 이러면 이거 3점짜리 식당이 되겠죠. 근데 위치도 맛에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네.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서울권에 있었다. 나 바로 3점 줬을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위치가 너무 사이드다. 이게 또 2점의 요인인데, 이거 막 광역시급이 있었다. 그랬으면 3점일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과일식급에 있으면 이 가격대가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훌륭하네요. 된장찌개도 거의 S급이고. 이것도 뭐 솔직히 뭐 고기는 막 솔직히 막 그렇게 뭐 불고기 전문점에 비해서 와 너무 맛있어 이건 아닌데, 이건 뭐 당연히 메인급으로 너무 괜찮고, 이거 괜찮았고, 다 괜찮았고, 모난 거 전부 없었는데 특히 맛있었던 건 이 산시미밥은 너무 맛있었고, 이 된장국이 거의 뭐 또순이네 하고 다른 스타일인데 거의 그 급에, 그 끝보다 약간 조금 약간 취향의 차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 3점 줄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결국 2점인 것 같아. 근데 맛은 진짜 있습니다. 어려웠다. 어렵다, 어려워. 야채 많이 들어가는 그 단 스타일 된장. 양파, 호박. 설탕의 단맛이 흥분하기보다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채의 단맛. 뭐 정확히 조리법 모르지만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즘 들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예. 근데 뭐 설탕 맛이 있는 건 안 느껴져요. 야채가 진짜 많이 들어간 단 스타일의 된장은 이걸 꺼내는 것 같아요. 작집 된장을 식당에서. 잘 먹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추천하고 어떤 분한테 마이너스를 할 수 있을지.
우선은 멀리 오신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당연히 노트 못 오고 또 그리고 이런 스타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나 비빔밥 뭔데 비빔밥이야 그냥 뭐 이런 분들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노는데 약간 향수에 젖으신 분들 있어. 이런 스타일 너무 향수 약간 고파하시는 분들 이런 스타일 고파하시는 분들 너무 좋고 된장찌개 맛집 그리고 푸짐하게 한상 이렇게 찾으시는데 또 먹어보고 싶은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양평 사시는 분들 뭐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양평 사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여기 오는 건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서울권에 계신 분들은 여기 등산하는 김에 오셔서 이게 베스트 아니면 드라이브 주말이나 뭐 금요일이나 뭐 쉴 때 드라이브 간단히 쫙 하면서 여기 또 아까 밖에 보셨듯이 엄청 이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앞에 뭐 천 몇백 년 된 은행나무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도 구경하시고 하면서 하루 드라이브 겸 놀러 오신다 생각하고 먹고 가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해야겠다. 다음 영상 봐요.